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9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앞절 말씀에서 본인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순환받기 위해, 고난받기 위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순환의 예수님이 아니라 영웅적인 예수님, 권력자 예수님, 또한 힘을 가지실 분 예수님으로만 보였기 때문이고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그 직전에 이 제자들의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이제 예루살렘에 주님이 들어가시면 그 수도에서 큰 권력을 얻으실 것인데 그때 그 권력을 얻은 다음 우리 열둘은 어느 자리에 서로가 있어야 되나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수지자니까 가장 큰 재상의 자리는 내 자리야. 혹은 아, 형님은 좀 늙어서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젊은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만일 그렇게 말했다면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는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친족관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큰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이러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모습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아주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어린아이를 나와 같이 영접해야 돼. 나인 것처럼 이 아이를 섬기는 사람이 큰 자야.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가 곧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분을 섬기는 것이야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헛된 다툼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이라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의 영적인 큰 의미를 깨달아 그들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지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천사들이라고 해서 모든 천사가 다 하나님 측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지요. 그룹이라는 내 방위를 지키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 좌우 전후로 있는 것이고 나머지 천사들은 그 교탁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작은 자를 섬긴 자가 곧 나를 섬긴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많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작은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은 제외입니다.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너무 큰 돈을 요구하여 필요하다 말하거나 또한 무언가 무리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주 조그만한 부분만 나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큰 도움으로 여기고 다시 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의 기대를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걸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는 더 많지요. 너무나도 가난한 국가에서 살아가는 그 어린 생명들, 우리가 조금만 헌신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여 살면 말씀하십니다. 나 너 때문에 살았어. 나 너 때문에 외롭지 않았어. 나 너 때문에 그 배고픈 순간 힘을 냈어. 먹을 걸 먹어서 힘을 내고 살아갔어. 천국 가운데 받는 상급은 대부분이 이런 상급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또한 말씀 가운데 배운 대로 또한 섬기면서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주위의 작고 어린 자들을 묵상해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시고 또한 저들과 우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